장군님, 오진우 치료를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내진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다 가벼워집니다. 최광동무, 수고가 많았겠소. 아니, 직무에도 없는 무력부장 중책까지 지니고 있자니 뻐근해서 우는 소리 하려고 했는데. 그 농담이 어울리지 않노만. 네? 참, 부장동지 댁에 들려 수령님께서 보내주시었던 이 지폐일 가져왔습니다. 최광동무, 일찍이. 왕천에서부터 나의 첫걸음을 떼어주신 수령님께서 이 손을 잡아 그냥 이끌어주시는구만. 당주항 정치국 비상확대전원 회의에서 인민군대 앞에 제기한 과업인데 우리가 대책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지금 청류다리 2단계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예. 적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여전합니다. 미국은 대국상으로 우리 공화국을 1년 안에 붕괴시키겠다고 고립압살 제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을지포커스레인저 전쟁연습을 북침전쟁연습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계시는데 그놈들이 어떻게 감히. 제 있는 힘껏 달리겠으니 장군님 말씀대로 부장 동지는 안정하셔야 합니다. 예.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대국상 후 우리 공화국을 1년 안에 붕괴시키겠다고 고립압살 제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을지포커스레인저 전쟁연습을 북침전쟁연습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조장동, 난 전년을 돌아본 후 총참모부 훈련장에 나가 있겠소. 국장동, 총참모부 각 부서들의 명령하오. 이 시각부터 훈련장에 천막을 전개하고 병사들과 침식을 함께 할 것이며 최악의 조건을 가상해서 훈련을 진행할 것. 알았습니다.
도대체? 에? 나 27번이요. 대동강 13번을 찾소. 빨리. 옥장 동지, 우리 나를 믿어주십시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뭘? 훈련 판정이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벌써 몇 대째요? 이 시간부터 발수단 여단 안에 모든 지휘관들은 그 누구도 독자적으로 훈련을 지휘할 권한이 없어. 그럼 저대로 군복을 벗으라고 하십시오. 뭐라고? 부관. 예. 빨리 기동훈련장으로 가야겠소. 알았습니다. 그래, 출력! 우리 부장 동지, 우리는 훈련 중에 있습니다. 군단장 중장 로철진. 쉬어다. 알았습니다. 슛! 83여단 안의 지휘관들을 전부 모이게 하. 알았습니다. 여단장이 누구야? 옛 83여단장 대자 임길석. 동무에 대한 자료야. 큰 소리로 익소. 왜? 인격을 무시한다는 거요? 읽겠습니다. 83여단에서 훈련 도중에 땅구 속대를 대파시키는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총참모부는 83여단 안의 지휘관들이 전반적으로 나이가 어려 지휘 경험이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워 훈련 판정을 성과적으로 받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료가 과장됐나? 아닙니다. 상급의 요구에도 불응한다면서 동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휘관을 해? 처벌을 받은 후부턴 자각하고 있습니다. 똘똘해. 덜 되먹었어. 동무의 지휘관 자격 문제는 이번 훈련 판정의 결과를 놓고 그때 가서 논의하겠소. 부국장, 훈련 방안을 보여. 여기가 1차 타격 지점이고 이쪽이 2차 타격 지점입니다. 2차 타격 후 83여단은 여기 군벌이 개선 이동하여 차후 임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료 부장 동지, 총정추국 한 부국장 동지 전합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전쟁식의 영웅 노병들에게 장영의 군사칭호를 수여해 주시고 전선기능관 강사로 보내주셨답니다. 그리고 외남 전쟁에서 희생된 영웅들의 사진과 그들의 전투 공로도 전선기능관에 전시하도록 은정 깊은 배려를 돌려주셨습니다. 아, 동무들은 왜 아직 여기 있어? 어서 나가서 전사들에게도 알려주고 지휘관들에게 다 알려줘야지. 알았습니다. 총정치구 강용군 부장을 찾소. 소상 강용군 전화받습니다. 용전우들에게 돌려주신 최고사령관 동지의 배려를 전달받았소?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 동무들이 해야 할 일은 뭐요? 인민군 신문과 방송으로 전군이 다 알게 떠들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기록영화 동무들에게 과업을 주어서 이 사실이 우리 군 역사에 남도록 하기요. 알았습니다. 부관, 평양으로 가자. 아버지, 길석입니다.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아버지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길석아! 길석아! 옛날 전선에 나갔던 너희 아버지가 미국놈 비행기 다섯 대나 까부시고 조국으로 오신다! 으이, 참, 길석아.
너의 아버지는 영웅이다. 영웅이야. 자꾸만 아버지 오셨더라. 여보, 잘 있었어? 길석이 아버지. 길석아, 아버지다. 아버지? 아, 어이구, 우리 길석이 컸구나. 응? 아버지? 어. 경숙 언니, 응? 정말 기쁘겠어요. 언니, 이제 창만 아저씨가 용메달을 달고 오면 난 당당히 말할래요. 그 용메달의 절반은 경숙 언니 거라고. 맞지요? 부러우면 너희들도 비행사 한 대 시집을 가. 어머나. 야, 굉장하구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 우리 용웅은 아직 도착 안 했어? 부사령 간동지, 아직 다마중이라는데 벌써 용웅이라고 부르면. 오, 내 그 사람이 용웅이 된다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 아마 장만 농무가 좋아하는 농마국수도 있겠지. 어? 다 준비됐습니다. 오, 그래? 예. 그러면 그렇겠지. 이 사람이 너무 늦어진다. 안녕하십니까? 예. 부사령관 동지. 어, 정치부에서도 나왔구만. 자, 이 꽃다발은 동무가 안겨줘. 우리 부대 자랑이 아닌가. 부사령관 동지, 장만 농무의 용 지원은 부결됐습니다. 뭐요? 말아. 어째서 동무가 엄정 연고 처벌까지 받아야 했는가? 어? 천만 번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 무엇이 당연해? 전투 중에 희생된 전우의 시신을 미처 찾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노이 상공 전투를 보장하느라 무전 수송만 한 명이 적군에 나갔는데 그만 희생되었습니다. 아무리 전쟁판이라 해도 제 땅도 아닌 이국 땅에서 쓰러진 전우를 찾지 못한다면 그를 누가 묻어주며 그 영전을 누가 돌봐주겠는가? 그 말이 정중 축장 동지 그 말이다 옳습니다. 난 용운건영 연대장 자격조차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지휘관이고 내가 무슨 용이란 말입니까? 전선으로 떠나겠습니다. 종우의 시신을 찾아 용서를 빌겠습니다. 미활 노무, 말아. 물론 전우의 시신을 찾을 생각을 못한 것은 연대장으로서 바로 되지 않은 처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운 공로야 공로대로 응당이 평가되어 옳지 않습니까? 불속으로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기약도 없는 그 길을 가는 전우에게 부디 아픈 못을 박아야 했습니까? 경고 처분을 물리시고 그에게 용메달을 달아주어 보냅시다. 잊으셨습니까? 언젠가 정종 중장 동진 저에게 51년 여름 자기가 이끌었던 사단은 장만 동문의 비행대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적들의 201고지를 점령할 때 대한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관철할 수 없었다고. 그때 장만 동문 희생을 무릅쓰고 정종 중장 동지를 돕다가 그 전투에서 치명상을 당했고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파편으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나 난 용칭원의 신을 보고 드릴 수 없어. 기다리겠어요.
그는 이렇게 떠나갔고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부장 동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장 동지. 안녕하십니까? 모두 들어왔어. 응? 이번에 새로운 용웅 강사들입니다. 소장 김군옥. 해전 용웅. 기적이야, 기적. 수령님의 전법대로 싸웠을 뿐입니다. 소장 태선이. 초녀 비행사. 우리 용웅 강사들 중에 유일한 꽃입니다. 태선이 동무. 멋있어. 이젠 환갑 나이가 다 지나 집에서 손주치레나 하고 있을 저희들이 이렇게 군복을 다시 입을 줄이야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 우리 장군님이 아니시면 이런 전설이 어떻게 생기겠어. 아마 젊은 군인들이 동무들을 보면 자기들도 청춘 시절을 조국을 위해 다 바쳐야겠구나 하고 생각할게요. 네. 힘드실 텐데 어서 앉으십시오. 어서 앉으십시오. 앉소, 모두 앉소. 네. 그래, 살림집까지 새로 받았다지? 다 같이 받았습니다. 동무들이 최고사령관 동지의 은혜 꼭 보답해야. 그리고 제 행복에 겨워 전쟁 때 함께 싸운 전우들이랑 희생된 동무들의 유가족들을 잊지 말고 잘 돌봐줘야. 알겠습니다. 부상 동지,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우리들의 군복 입은 모습을 보아주시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을 찍자고 하던 참인데 함께 찍읍시다. 예. 그렇다면 얼른 찍어야지. 자, 모두 기념탑에 나가자. 예. 모두들 멋있어. 네 활동무 좀 있어. 초사월이면 장만연대장이 희생된 지 꼭 25대가 되는 날입니다. 제사날이면 전우들 모두가 장만동문의 집을 찾고 난답니다. 그래야지. 가보, 장만동문의 자식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 예. 부장 동지, 오늘은 꼭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환자가 조국을 떠나기 전에 찍은 것이고, 이것은 프랑스 라이니크 병원에서
피암에 도통한 필립스 에본 원장이 40일간 방사성 치료를 한 후에 찍은 것입니다. 최선이 치료했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수술만 할 수 있다면 총참모장 동지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진호 무력 부장 동지의 폐는 이미 외상 후유증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무슨 대책이 필요하오? 현재로서는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것만큼 최대의 안전이 필요합니다. 부관. 예. 내 전번에도 동무에게 강조했는데 왜 부장동지를 훈련장에 나가게 하는가?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소. 알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왜 이리 조용한가? 강사 동지가 1등입니다. 그래? 네. 어머니. 네. 어머니. 어. 매번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있었어. 어서 안으로. 네. 길석이 안 돼선 소식이 오냐? 이거 무슨 꽃도 이렇게 굉장하냐? 어? 우리 어머니가 키운 꽃들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키웠단 말이냐?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꽃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운 꽃들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외남으로 출장 가시는 분들에게 보내시곤 했습니다. 그래. 결국 어머니는 꽃이 되어 아버지와 용전우들의 용전을 찾아뵙곤 했답니다. 연대장, 알고 있지? 희생됐다는 비번을 받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자네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시며 시신을 가져다 조국당 양지바른 둔덕에 묻어주자고, 비문도 크게 하고 열사로 부르자고 말씀하신 걸. 그랬으나 호지명 주석이 자네들이 발의한 국제주의적인 우리의 모범을 후손들에게 길이 전하겠다고 해서 여직 그 땅에. 자넨 떠난 사람이 아니야. 살아있는 전우들이 자넬 붙잡고 놓아주질 않아. 부장 동지, 후방총국 장만일 부총국장 동지가 왔습니다. 들여보내요. 알았습니다. 원수 동지, 소장 장만일... 나가! 나가라는데! 알았습니다. 웬일이요? 미안합니다. 제가 미처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부총장 동진 새로 임명돼서 잘 모를 수 있는데 부장 동진 원수라고 부르는 걸 질색합니다. 아니, 원수 보고 원수라고 하는 거야. 군사 규정이 아니오. 최고사령관 동지 앞에서는 오진우도 전사다. 이게 우리 부장 동지의 규정입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무력부장 동지, 소장 장만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왔소? 저, 병사들의 겨울용 솜신발을 가져왔습니다. 새로 만들었는데 가뿐하고 절대로 발이 시리지 않을 겁니다. 자, 지난년에 지적된 결함들을 퇴치하느라고 토를 많이 넣었습니다. 병사들이 좋아해야 합격돼.
네, 무력 부자이요. 부장동지, 평양견학으로 온 민경중대군인들이 평양역에서부터 계엄산 숙소까지 비를 맞으며 걸어서 갔다고 합니다. 동문 오늘 여기로 올 때 걸어서 왔소? 차를 타고 왔소?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럼 동무들의 출퇴근 버스들도 다 뛰겠소? 예, 그 기름 공급은 전량 다 했습니다. 충분히. 동문 후방견학단에 먼저 가 있어. 네, 그리로 가겠소. 장식도 뭐 어때? 평양에서 맞는 비는 좀 다르지? 예, 막 좋습니다. 조금만 더 걷기요. 알았습니다. 부장동지, 어디로 가시렵니까? 비가 오는데 어서 차에 타십시오. 돌려보내기. 안녕하십니까? 단장동, 무력 부장동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뭘요? 무슨 일인가? 부장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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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십니까?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예?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예? 오늘 평양 견학을 온 민경군인들이 이 찬비를 맞으며 평양역에서 견학단 숙소까지 걸어서 갔대. 그들을 마중할 보스에 기름을 공급해 주지 않아서 말이야. 이 빗속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부장동지, 오십니다. 부장동지, 이걸 좀 맛보십시오. 빨리 들어보십시오. 부장동지, 우리 중대 감나무에서 따온 겁니다. 예. 좀 맛보십시오. 저 이건 우리 중대 꽈리입니다. 어서 드십시오. 어서 드십시오. 어서 드십시오. 나 욕해다오.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너희들이 최전방에서 수고가 많다고 꽃방석에 앉혀도 아깝지 않을 자신의 아들들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구실을 못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비들을 맞으며 걸어서 왔구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최전연에서 참비에 단련됐습니다. 여기까지 날씨가 뭐 이렇습니다. 무력 부장동지, 우리가 장군님 계시는 평양에 견학을 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를 다는 모른다. 서해관문 건설 때 군인 건설자들은 먹는 물이 모자라서 바닷물로 밥을 지은 소금밥을 먹었지만 난 일만 일이라고 하면서 먹는 물을 해결해 줄 생각을 못했었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오. 음료수 같은 제일 초보적인 생활 문제도 풀어주지 않은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군인 건설자들에게 면목이 없게 됐다고 자신의 사죄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다. 그러시고는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건설장의 수도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시며 종무원 비상회의를 소집하시고 해결책을 다 세워주셨다. 그런데 내가 오늘 또 장군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부총국장 동무, 장군님께서 우리 지휘관들이 귀족이 되면 병사들이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혁명 앞에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끼치게 된다고 얼마나 간곡히 가르쳐 주셨소. 무력부장 동지, 오늘 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기동훈련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없소? 예. 이틀 후에 판정하는데 거기 일은 마음 놓으라는 신대철 동무의 전화가 왔습니다. 예. 소장 동지, 대장님 기성 만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여단은 부국장 동지 요구대로는 절대로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무는 아직도? 여단장 동무, 동무 처신에 따라서 여단의 83여단의 운명문제가 결정된단 말이오. 그래도 끝까지 훈련 판정을 거부하겠는가? 부국장 동지, 여단의 운명문제는 제가 책임집니다. 최근 미국은 우리와 제네바 점유회담 탁에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이 태평양 함대의 비행대와 이제 7항공군 비행대가 연합하여 남조선 지역 상공을 작전 무대로 도발적인 북침 화력 연습을 개시했습니다. 또한 해외 기지들에서 날아든 적들의 전략 정찰기들이 군사분계선 상공을 끊임없이 왕복 비행하면서 공화국 북반구의 전반적 지역에 대한 정탐 행위를 연속 감행했습니다. 이번 전쟁 연습에서 중시되는 측면은 뭐요? 예. 군단 규모의 타격 역량으로 공격면이 중시되고 우리 측 후방을 깊숙이 공격하기 위한 공중폭격 훈련이 더 확대됐으며 그 무슨 크란 작전, 심장부 공격 작전 연습이라는 것까지 공공연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선택권이 뭐 그놈들한테만 있대? 놈들이 아직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의 배짱과 담력을 몰라서 그래. 눈알이 뒤집시게 우리가 더 강력한 공격 훈련을 하기요. 무력부장 동지, 소장 김창규 만날 수 있습니까? 83여단장이 훈련 판정을 거부했다 합니다. 뭐이? 판정을 거부해? 83여단장이?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직접 조직하신 훈련이 여단장이라는 녀석이 기분주의에 빠져서 판정을 거부한단 말인가? 정참문장 동지! 선부국장 동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무력부장 동지가 훈련장으로 나갔답니다. 뭐요? 슛! 쉬었다. 알았습니다. 슛! 신대철 부국장은? 86여단에서 방금 떠났답니다. 군단장, 83여단장이 어디 있어? 여기 한천강 대안에 정기하고 있는데 한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차를 보내겠습니다. 차는 무슨 놈의 차? 쓸 놈인지 잡놈인지 보겠소. 시간은 30분. 여단장 동지, 30분 안에 지휘부로 도착하는 무력부장 동지의 명령입니다. 뭐요? 네, 83여단장 도착했어? 아직. 수명 차트하지 말고 30분 안에 도착한데 아 그렇게 빨리 옵니까? 30분 동안에? 예. 벼락이구나. 응? 벼락이 터졌어. 몇 분 지났어? 20분입니다.
무력부장동지 작전국 부국장 서장 신대철 명령 내려왔습니다. 여단장 그놈, 특대응 도깨비야. 관종을 거부한다는 건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랑 같아. 명령을 흥정하는 자, 우리 군대의 잡초야. 어찌겠소? 너무 손이 떨리고 있으니 내 손으로 잡초를 뽑아 던져야지. 몇 분 남았소? 5분 남았습니다. 무력부장 동지, 83여단장 대자 님길석 명령대로 도착했습니다. 누가 탱크를 몰고 오라고 했어? 탱크는 승용차가 아닙니다. 왜 판정을 거부했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거부하겠는가? 그렇습니다. 당당한 논거가 있다면 말해봐. 이번 판정의 본질은 지휘관들과 전투기술 지재들의 실전 능력을 판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총참모부는 우리 여단 지휘관들의 지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염려해서 처리하기 힘든 정황을 총참모부 작전일꾼들이 대신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존심을 키워주고 젊은 지휘관들의 창조성과 주동성을 마비시킨 것으로 됩니다. 때문에 전 이런 식으로는 판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단장 너무... 동무 몇 살이야? 33살입니다. 여단장의 경력은? 6개월입니다. 이런 말 알아? 공자님도 못 읽는 글자가 있고 부처님도 못 외우는 연불이 있다. 1년생도 못 되는 게, 게다가 훈련 도중에 엄중한 사고까지 친 동무가 혼자 힘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물론 전 아직 모든 것이 어립니다. 하지만 전 지금도 군사대학에서 첫 강의를 받던 날 견동지가 해주신 얘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무들의 경쟁 대상은 대학군의 동창생들이나 선배들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각도 바다 건너 외나라 놈들이나 미국 놈들은 세상을 먹어보겠다고 밤잠을 자지 않고 컴퓨터를 두드리고 찬물에 발을 담그고 커피를 쏟으면서도 책장을 번지고 있다. 그런데... 나가. 총참모장 동문 알고 있어? 예, 나의 결심을 국에 보고했습니다. 무력부장 동지,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나가. 나가라는데! 판정마당이 싸움마당이라는 것도 또 어디까지 각오해야 하는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 그 어떤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자기 모습 그대로를 최고사령관 동지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군단장 시절에 동문 우리 군단에 연대장을 했었지. 예. 그때 동문 아이가 32살이었던가? 그렇습니다. 김길석이. 날 보는 그 사람 눈빛이 참으로 맑았어. 강직하고 솔직하고 깨끗한 사람됨을 모두 배워야 해. 부국장,
젊은이들의 티 없는 마음을 우리가 지켜주기로 마음의 결정을 다시 했겠지. 저 무료 부장 동지, 이번만은 저의 결심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제 더 험한 사고를 치면 최고 사령관 동지께 그 복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걱정을 끼쳐드린다. 살다 보니 말이야, 그렇게 대의명분을 세우고 거짓 보고를 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군. 일꾼들이 걱정을 끼쳐드린다면서 거짓 보고를 하면 그만큼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군대 안의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되며 현실이 절박하게 기다리는 대책도 세우실 수 없게 되오. 지난날 우리 빨치산들은 혁명 임무를 수행하다가 설사 본의 아니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도 장군님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거짓 보고를 한 적이 없었소. 왜냐하면 그 책임으로 자기 육신이 찢긴다고 해도 혁명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오. 명심아, 진심으로 이 나라를 위한다면 최고 사령관 동지 앞에서는 외교를 몰라야 해. 백두의 눈보라 멀리 총과 함께 고운 길 장군님을 따라서 한없이 따뜻한 인정 인정해 불리요. 절대 없이 지킬 수 없는 사람 천천히 헤쳐가는 그 길을 따라서네. 한없이 숭고한 그 뜻에 김길서 교단장을 잘 지켜보. 훗날 동무의 교대감이 되는지 알겠어? 그렇긴 한데 제 목금은 먼저 배워가는가 봅니다. 아, 부장농진 눈에 들었는데 총참모부가 가만두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놔줄 줄도 알아야 돼. 예. 돌된 놈. 넌 부관이 아니라 군복을 입을 자격도 없어. 왜 부장동기를 훈련장까지 나가게 하는가? 어? 내 결단코 동물 가만두지 않겠어. 잊으셨습니까? 부장농진 차사골 겪은 해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저 지폐이와 장군님의 살아있어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자기 몸을 혹사합니까? 난 이 사실을 보고 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 이 시각부터 최광동무와 의절하겠소. 예? 내가 알고 있는 최광동은 빨치산 때 족구에 지하공장 나갔다가 밀정놈의 새끼가 내리찍는 도끼날에 목대가 찍혔으나 선지피 같은 걸로 뚝뚝 떨어지고 사지가 무너져 내렸어도 병원이 아니라 백리길을 기어서 끝까지 장군님 계시는 사령부로 찾아오지 않았소. 그런 혁명가가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있소? 총참모장 동지, 내가 부장 동지의 가슴속 심정을 잊고 산 것 같소. 예? 바로 몇 달 전 일이었소. 부장 농지가 계시오? 예. 그런데 좀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하오. 그래, 의장 동문 물러서겠다는 거요? 이건 내 개인의 부탁이 아니라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이고 청원입니다. 부장 농지, 제가 그 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주석 추대 문제는 그 누구도 거론하지 말라는 장군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동문, 아무리 봐야 우리와 심자이 다른 사람 같소. 예? 아, 두 분이 너무 흥분하셨습니다. 예, 부장 동지. 우리야 대의원들인데 최고인민회의 의장 앞에서야 절대 복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생각 좀 해보. 우리 당의 역사에서 제일 준엄했던 56년 그때에는 사회주의 진영도 있었고 그 나라들로부터 원조도 일정하게 받았소.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단독으로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 때인데 당과 국가 수반에 공직이 비어있다는 것이 우리 혁명에 얼마나 불리한가를 그래 동문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난 의장 동무가 장군님께서 아무리 만류하시더라도 시급히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장군님을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시는 것은 우리 인민의 숙명입니다. 이게 백두산 근처예요. 아, 올해 공군절에 수령님께서 수여해 주신. 예. 수령님께서는 이 권총을 수여하는 것은 동무들이 지금까지 날 받들어 잘 싸운 것처럼 앞으로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잘 받들어 백두산에서 시작된 우리의 혁명이업을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나의 기대가 이 권총에 어려있기 때문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소. 예. 의장 동무, 오진호 동지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죠? 우린 의장 동무가 이 길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예. 제가 이 문제를 장군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직도 쉬지 않고. 그래, 소식은? 예, 방금 책임서기 동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장군님께서 주석 추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다면서 의장동과 함께 여기를 떠났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 책임서기 동무. 예. 기다렸습니다. 자, 어서 앉으십시오. 부장동지, 우리가 뭘 좀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부장동지, 우리 모두의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의장동, 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상동진 장군님께 자리를 스스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내가 왜 우상동미의 그 딱한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항일투사들, 숱한 일꾼들, 온 나라 인민들이 매일과 같이 의장에게 제기하고 있으리라는 것도 짐작합니다. 하지만 난 의장동맹의 그 청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 인류의 친구라고 고귀한 명함이 된 김일성 주석님이라는 존칭을 조국 청사에 영원히 기록하며 후대들도 주석이라고 할 때에는 오직 김일성 주석님 한 분만을 긍지로 칭송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우리 조국과 인민 앞에, 세계와 인류 앞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고 가장 높은 존경과 훈모를 받아오신 김일성 동지를 우리나라 역사에 오직 한 번의 주석으로, 처음이자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자고 하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나는 수령님께서 넘겨주신 최고사령관의 공직으로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자신께서는 영원히 수령님의 천사로 살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1912년을 원년을 하는 주체년호와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하여 오버의 수령님의 역사는 억만년 무궁할 것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자고 하셨습니다. 동서고금 어느 나라에 자기 선대 수령을 이렇듯 고귀한 도덕과 의리로 진실한 마음으로 받던 분이 있었어. 함께 이 사진을 찍은 때가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생신날에 나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한생을 백옥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수령님을 받드는 전사가 되자고 이 손을 잡고
말씀하셨지. 근데 이게 뭐야? 어쩌면 수령님을 받드는 그분의 세계와 나의 마음이 이렇듯 오만한 차이가 생겼어. 최광도, 난 지금 곧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안다고 했지만 그분을 너무도 모르고 살았어. 그날 부장동진 자기의 한생을 가슴 아프게 돌이켜보면서 너무나 많은 여한을 남긴 것 같다고. 앞으로 장군님을 받들어야 할 젊은 지휘관들에게는 자기와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게 해야겠다고 몇 번이나 곱씹어 다짐했어. 도와줘야. 부장농지가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서 자그마한 여한도 남지 않게. 부장농지, 전순기령관 이월강 서동지가 오셨습니다. 들여보내요. 알았습니다. 그러니 83여단장 그 배짱내기가 임창만 용웅의 아들이라는 거요? 예. 그의 돌생이래 길속이를 안고 사진까지 찍지 않았댔습니까? 아, 세월은 유수라더니 잘 컸어. 안 써. 그래. 창만동문의 집엔 다녀왔어? 예. 사람은 지내봐야 그 진속을 할 수 있다더니. 경숙동문 25년간 이국당에 묻힌 남편뿐만 아니라 영웅 전우들의 영전에도 제 손으로 바꾼 꽃을 꽃같이 보내주곤 했답니다. 내가 도울 일은? 예. 제가 해당 부서 동무들에게 전우들을 위하시는 부장동지의 심정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숙 동무를 대신해서 아들이라도 아버지 묘소 가까이에 보내주자고 하더군요. 이미 전부터 길석 여단장을 욕심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 길석이를 외남무관단에 파견하자고 합의를 요구하시면 반대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그겁니다.